공기가 예. 무게가 있을까요? 어, 있겠죠? 있겠죠. 어느 정도로 무거울까? 자, 1立方米파의 공기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물은 1000kg, 1톤이에요. 우선 1리터, 물 1리터는 1kg이에요, 1000g. 예? 공기 1리터는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무게를 탈 수 있을까? 공기 무게 저울러 가지고 잴 수 있을까요? 못 잴 것 같아. 여기에 물이 있어요, 그죠? 예. 물 이거 잴라 그러면 저울이 있으면 되죠, 그죠? 예. 자, 이거 저울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물 무게만 재고 싶을 때는 그릇을 올려놓고, 그죠? 0점 잡아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물을 딱 보면은 물무게만 나오죠. 그죠? 몇 그램? 28.49g. 공기도 이렇게 재면 돼. 그런데 공기는 막 돌아다녀. 그래서 재는 기구가 좀 달라요. 그 안에 공기 들어있어요? 있겠죠? 있겠죠가 맞아요. 안 보이니까. 네.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요? 뺄 수 있어요. 진공펌프라는 걸 빼면 돼요. 여기 진공펌프가 있어요. 요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자, 진공펌프를 딱 가동하면은, 요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는데, 지금 들어있는 것도 눈에 안 보이는데, 네. 빠져나간 것도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요 안에 풍선이 움직이겠죠? 그렇죠. 풍선이, 지금 풍선 안에 공기가 조금 들어있는데 주둥이를 묶어놨어.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풍선이 부풀어 올라요. 그리고 그렇네. 위에 게이지가 붙어있어요. 예, 예. 진공 게이지. 그리고 게이지도 움직이고 풍선도 움직이면은 공기가 빠져나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돌려볼게요. 예. 자, 게이지 움직이죠? 예, 움직여요. 풍선이 부풀어 올라요? 어, 부풀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지만 뭐가 없어진 거야. 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공기 무게가 있다면은 예. 병 전체의 무게가 가벼워질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밸브를 잠갔으니까 공기가 못 들어가. 그런데 이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공기를 넣으면 무게가 늘어날 거예요, 그죠? 들어갑니다. 0.46g. 이거 안에 그런데 공기 무게가 이게 0.5리터짜리니까 아... 합치면은 곱하기 2하면은 0.9g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완전히 쫙 빼고 정확하게 재면은 1.29g이에요. 아, 그래요. 네. 공기만 공기 1리터의 무게가.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 달라. 1기압일 때. 기압이 온도가 그치. 0도일 때. 아. 그리고 건조한 공기. 아. 그래서 조건이 많이 붙어요. 건조한 1기압 0도의 공기를 표준 공기라 그래요. 아. 표준 공기의 무게는 1.29g. 에. 지금 온도가 높으니까 조금 더 가벼워요. 아. 그럼 이 방에 와. 있는 공기는 무게가 얼마 될지 계산이 가능하죠. 근데? 그렇죠. 그럼 1리터리 1.29g인데 가로 세로 높이 1m. 예, 예. 1立方米는 그러니까 1.29kg. 페트병 무게보다 무거워요. 그죠? 그럼 이 방 안에는 여기 재 보니까 5m, 6m, 2.6m 했어요. 그럼 5 곱하기 5, 6, 30 곱하기 2.6 하면은 326, 368. 78立方米. 곱하기 1.29 하면 100.62kg. 이 방에 와. 100kg 있는 거예요. 와, 어머. 그런 놈이 있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세상에 살아. 정말 엄청난 무게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얘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바람이 잔다 그러잖아요. 예. 바람이 죽었다고 바람이 잔다고. 어허. 이거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언제? 저기압일 때 바람이 불어. 그럼 저기압을 만들면은 이것이 움직여요. 자, 무게는 쟀는데 그 움직이는 속도도 잴 수 있을까요?
잴 수 있겠죠? 있겠죠. 빨라. 내가 그 재는 방법을 고안을 했어요. 자, 요게 주사기예요. 보통 주사기예요. 양쪽에서 서로 밀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공기를 없애버리면은 이게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렇죠. 해볼게요. 이쪽에는 공기 나 내보내버리고. 네. 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당겨지겠죠. 속도가 나오네. 이게 초속 500m. 한번 해보시오. 이게 너무 무섭기보다 비싸. 잠깐만, 피나. 이런 에너지가 공기 중에 저장돼 있는. 세상에. 그래서 아까 전기를 생산하는데 뭐가 필요했죠? 무게하고 속도야. 그럼 공기가 무게에 나왔고 속도 있으니까 전기 생산할 수 있는. 와. 그래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놈이 잔뜩 대기하고 있는 거야. 세상에. 우리 아니 속고 사는 것 같아요, 나는. 생각도 안 했지. 얘가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일꾼들이 잔뜩 있는데 우리는 그 걔한테 일 시키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열심히 모르는 것 하고. 같아요? 저는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 안쓴 거지.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돈이 안 되면 안 쓰지. 안 쓰죠. 땅에서도 에너지 옷을 쓰게 하려 뽑아내는데. 그러면 돈 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제 돈 되게 아, 만드는 참.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에너지가 전기를 생산하게 하려면 그 장치를 만들면 돼. 근데 그 장치 값이 킬로와트당 10만 원이면 되더라, 이거지. 아, 대박. 어떻게 제가 저녁 사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오케이. 제목은 공기 발전기 기술로 전력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실현. 주남식 주식회사 NON 그리드 회장. 이게 계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지구는 0.01%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기 발전기는 상용화만 되면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세계 각국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우리 지구인들의 해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남식 회장님의 소식을, 그분의 정보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구인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바로 홍익인간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아닐까요?